Thank you. 299년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자, 지난 29일 날 대통령님께 임명장을 받고 제일 먼저 국민협 회장단 또 지도부들을 뵙게 되어서 저로선 더 뜻깊습니다. 국민협이 1999년에 창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통일운동도 하고 또 북한 동포 돕기 이런 활동도 하던 때였는데 그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꽤 오래된 길고 또 힘들었던 그런 역사들, 고난과 영광의 시간을 국민협이 정부와 함께 해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아주 때로는 거칠고 또 험한 환경에서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간의 노후에 가장 먼저 찾아뵙고 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국민협이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는 그런 단체고 또 회장단이시기 때문에 더욱 빨리 뵙고 많은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북협력단체의 대표들이시고 북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생명과 먹는 문제 해결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욱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통일부는 반드시 이렇게 북민협과 같은 또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회장단 또 지도부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통일부가 북민협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도적 교류와 협력의 활로를 뚫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늘 많은 말씀 또 조언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우리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헤치고 나가야 한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부터 헌신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저로서는 대화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교류 협력을 바로 즉각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취임 전부터 계속 말해왔던 먹는 거, 아픈 거,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추진해도 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 위에 우리들의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남북 간 합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이 새로 오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허탈감 같은 거 저로서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런 점에서 다 하겠다 이런 마음 다시 피력해 드립니다. 어제부터 제가 작은 결제를 좀 시작했습니다. 인도 협력 분야, 교류 협력 분야, 그리고 작은 교역 분야 이런 데서부터 작은 결제부터 좀 시작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특히 북민협을 비롯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서시면 통일부는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런 면에서 정책적인 또 때로는 재정적인 이런 그 뒷받침으로 충분히 민간단체 국민협을 비롯한 이런 민간단체의 활동에 동행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통일부 혼자서 내달리거나 통일부 혼자서 독점하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통일부 가족들이 또 밖으로는 우리 통일부의 어떤 면에서는 정책 고객들께서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조금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